글쓴이 조방원 씨가 자작 씨. 조방원 씨? 조방원 씨. 태준아 씨 성함이 조방원. 조방원인가요? 짧아서. 제 사연은 그리 길지 않습니다. 하상욱 님의 시처럼 짧은 시입니다. 같이 일하고 있는 동생의 고등학교 때 자작 시인데요. 공유하고 싶어서 보냅니다. 제목 후라보노. 껌을 씹고 있는 나를 뭘 후라보노. 두 번째 시가 있습니다. 끝났어. 끝난 거야 그 시는? 제목 아카시아. 뭘 후라보노 이 아카시아. 오늘도 더운데 힘내세요. 하겠습니다. 자, 익명을 요구해 주신 분의 사연 되게 짧네요. 모처럼 아이와 처가댁을 방문했어요. 장인 장모님과 맛있게 점심 식사를 끝내고 장모님과 아이 엄마가 아이의 유치원 숙제를 봐주신다며 식탁에 둘러앉았죠. 유치원 숙제가 여러 가지 채소 색칠을 하는 거였나 봐요. 방에 있는데 갑자기 거실이 떠나가라 웃는 소리가 들리더군요. 왜 웃나 나가봤더니 글쎄 딸아이가 다른 채소는 죄다 맞게 칠을 해놨는데 그만 고추를 살색으로 칠해놨더군요. 이제 처갓집 못 갈 것 같아요. 애는 몰랐고 엄마하고 장모님은 아시니까. 아유. 짧은 사연입니다. 5611님. 며칠 전 술자리에서 웃겼던 일이 생각나서 보내요. 술자리에서 아는 이모가 아는 이혼한 삼촌 지갑에 있는 사진을 보고 물었습니다. 너 여자 생겼구나. 아, 갑자기 무슨 소리야? 너 지갑에 사진, 파마한 여자 사진 있잖아. 다 봤어. 아, 뭐래? 이거 예수님 사진이야. 이모, 아, 안경 좀 쓰세요, 이모. 아. 뭔 소리야? 이거 예수님 사진이잖아. 익명으로 보내셨군요. 저희 회사는 지하철역에서 1km 정도 떨어져 있습니다. 걸어서 15분 정도 걸리죠. 그날도 출근길에 지하철에서 내려 계단을 올라가고 있는데 저 위쪽에 낯익은 뒷모습이 보이더군요. 예, 저희 회사 이사님이었어요. 빨리 가서 인사드려야겠다고 생각하고 열심히 계단을 올라갔죠. 이사님! 이사님은 못 들으셨는지 어느새 저 멀리 가시고 계셨어요. 저는 이사님을 따라잡기 위해 5분 넘게 빠르게 걸었지만 도통 거리가 줄어들지 않았어요. 저는 더욱더 속도를 내어 뛰었습니다. 이사님! 이사님! 그렇게 또 5분 넘게 빠르게 걸었지만 역시 이사님과의 거리는 줄어들지 않았어요. 아, 그러다 회사 도착할 때까지 인사를 못하면 안 될 것 같아서 아, 전력 질주로 막 뛰어갔어요. 드디어 입구에서 이사님을 따라잡을 수가 있었어요. 헉헉대며 인사를 드렸죠. 안녕하세요, 이사님! 왜 이렇게 걸음이 빠르세요? 그러자 이사님께서 보러 화를 내시며 하시는 말씀, 왜 이렇게 따라오는 거야? 똥 말아 죽겠는데! 아 진짜 씨! 이사님은 화장실에 있는 2층으로 빛의 속도로 올라가셨어요. 직장 생활은 눈치라던데 이사님 죄송해요. 눈치가 없어갖고. 아, 야, 아 역시 뛴 거네. 같이 뛴 거야. 필사적으로 뛴 거야. 신랑이랑 연애할 때 신랑이 만난 지 2주년이라며 커플링을 사왔어요. 손가락 치수도 몰랐을 텐데 어떻게 준비를 해왔더라고요. 참고로 그땐 손가락이 아주 얇았어요. 8호였는데 당시 8호였는데 당시 남친이었던 신랑은 13호를 주문하고 안에 글씨를 새겼더군요. 수리야, 2주년 축하해. 오빠 고마워. 반지 너무 이쁘다. 근데 내 손가락엔 좀 크네. 어 그래? 어떡하지? 가져가서 줄여달라고 하면 될 거야. 어 알았어. 얼른 다시 해서 갖다 줄게. 얼마 후 남친이 반지를 가져왔는데요. 13호에서 8호로 치수를 줄였더니 글씨도 몇 개 없어졌더라고요.
원래는 수리야 2주년 축하해 이거였는데 남은 건 수리년 축하해. 지금 그 반지 어디 갔는지도 모르겠어요. 자, 홍상욱 씨의 사연입니다. 조회수 53건, 추천 3건. 제가 일주일에 3번 동네 체육관에 가서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특공 무술 도장이에요. 특공 무술. 잘하는 것은 절대 아니고요. 저도 그래요. 운동 좀 해보려고 생각했다가 고등학교 때 잠깐 다녔던 것이 생각이 나서 좀 다녀볼까 하는 마음에 가입을 했습니다. 다니면서 괜히 들어왔다란 생각이 절실히 들었습니다. 두 사람씩 짝을 지어서 도장의 양쪽 벽을 왔다 갔다 하면서 대련을 하는 순서가 있는데 보통 맞은편의 사람은 살짝 피하면서 막는 신용만 하거든요. 관장님은 실감나게 막기도 하라고 하지만 그러다가 맞으면 아프잖아요. 그래서 전 뒷걸음질을 하면서 막는 신용만 했습니다. 그랬더니 관장님이 그렇게 하면 실력이 안 된다면서 제 상대방 보고 더 적극적으로 하라는 겁니다. 저보고 상욱씨 손을 원을 그리면서 돌려 막으란 말입니다. 예, 원을 그리면서 이렇게 해요 하시면서 옆에서 지켜보더군요. 그때부터 상대편 청년 너무 실감나게 하는 겁니다. 한 대도 안 맞으려고 열심히 막았습니다. 그래도 몇 대 맞기도 했습니다. 제가 공격할 때는 그 청년이 얼마나 열심히 막는지 공격한 제 손 발이 아픕니다. 그렇게 운동을 끝내고 내일부터 나오지 말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문자가 왔습니다. 땡땡. 문자를 보자마자 웃겨 죽는 줄 알았습니다. 돌려막기 힘드시죠? 쉽게 돌려막는 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월 1%의 저렴한 이자로 24개월 불알상한이에요. 나 내일 그만둘까? 어떻게 막기 너무 힘든데 띵똥 돌려막기 힘드시죠? 쉽게 돌려막는 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월 1%의 저렴한 이자 24개월 분할 가능합니다. 재밌다. 고현아 씨 강아지와 아버지라는 제목이에요. 친구한테 새끼 강아지를 얻어와서 키우기 시작했어요. 애교가 엄청 많은 녀석이라 부모님도 참 좋아하셨죠. 키운 지 1년쯤 됐을 때 강아지의 생일이 다가왔어요. 개니까 특식으로 삶은 고기라도 주는 게 어떻겠냐고 엄마한테 말씀드렸는데요. 엄마가 찬성하시며 강아지 생일이 정확히 언제냐고 물으셨어요. 친구가 10월 19일에 태어났다고 하더라고. 10월 19일? 어머머머머. 그날 네 친할머니 기일이잖니. 엄마는 이런 인연이 또 있냐며 손뼉을 치며 신기하셨죠. 그리고 웃는 얼굴로 강아지를 보시며 혹시 어머님이 다시 태어나셔갖고는 우리 곁으로 오신 건지도 몰라. 강아지를 보면서 어머님? 어머님이세요? 강아지 그 모습을 본 아빠는 역정을 내셨어요. 그거 암만 그래도 뭐 해야 될 장난이 있고 아닌 게 있지? 엄마, 아빠 말이 맞아. 너무 심했다. 저는 아빠 편을 들었죠. 그날 밤 자다가 목이 말라서 일어났어요. 근데 항상 제 옆에서 자는 강아지가 안 보이는 거예요. 살짝 문을 열고 문틈으로 보니까 거실에 있는 배변 패드에 오줌을 두러 나갔더라고요. 늦게까지 거실에서 TV를 보시던 아빠는 그 모습을 보시더니 육포를 하나 챙겨서 강아지 앞으로 가셨어요. 그리고 주변에 아무도 없다고 생각하셨는지 둘러보시고 강아지한테 엄마? 혹시 한 거야? 모르니까 모르니까 어떻게 알아? 모르죠. 육포 하나 챙겨갖고 딱 가면서 엄마? 강아지는 어리둥절하다며 왜 육포를 안 주나 아빠를 내밀어서 손을 이렇게 했다가 아버지가 다시 엄마? 하고 부르니까 또 앉았다가 엎드렸다가 계속 육포를 안 주니까 성질이 나서 지쳤어요. 근데 아빠가 대답했다.
엄마? 하고 육표를 주셨어요. 전 너무 웃어서 소리를 참고 무음으로 웃었습니다. 그 후로 저희 집 강아지는 엄마라는 단어만 들으면 짖고 아버지는 반신반의하며 강아지한테 더 잘해주고 계세요. 남자분의 사연이고요. 익명을 요구하신 국제적 망신이라는 사연입니다. 친한 형이 세부의 마사지 샵을 개업했다고 해서 축하해 줄 겸 와이프랑 여름휴가를 세부로 떠났습니다. 저녁 때 친한 형 가게로 가서 마사지를 받게 됐는데 참고로 저는 살면서 마사지라는 걸 받아본 적이 없는 초짜였어요. 멀뚱멀뚱 서 있었는데 담당 테라피스트 분이 어눌한 한국말로 얘기했습니다. 팬티만 입고 다 벗고 누워요. 그래서 팬티만 남기고 다 벗은 다음에 재빨리 베드에 누웠습니다. 잠시 후 테라피스트 분이 제 하반신에 수건을 올리고 상반신부터 마사지를 시작했어요. 얼마나 지났을까 상반신 마사지가 끝났는데 테라피스트 분이 하반신에 올려놓은 수건을 걷어내고 저한테 뭐라 하는 거예요. 엎드려서 마사지 베드에 있는 구멍 속에 머리를 넣은 상태라 잘 안 들렸거든요. 그래도 얼추 들어보니 팬티 don't move, sir 하더군요. 응? 팬티 don't move? 아, 팬티를 움직이지 말라고? 아무래도 하반신은 좀 예민한 부분이라 그런 건가 싶어서 엎드려서 누운 상태로 양손으로 팬티를 꽉 쥐었어요. 근데 계속 테라피스트 분이 팬티 don't move, sir 하는 거예요. 대체 얼마나 안 움직이게 꽉 잡아줘야 되나 싶어서 최대한 세게 잡고 있었어요. 잠시 후 테라피스트가 하반신 마사지를 시작했어요. 근데 또 팬티 don't move, sir 하는 거예요. 아니 이 정도로 잡았으면 됐지 대체 얼마나 더 잡아야 되나 싶어서 팬티를 끌어당겼어요. 테라피스트 분은 이게 아니다 싶어 이제 밖으로 나가더니 마사지샵 사장인 친한 형과 같이 들어왔어요. 그리고 형이 얘기했어요. 야! 너 팬티에 똥 묻었대! 아 그걸 왜 계속 잡고 있어? 아 더러워 진짜! 아, 사실 그날 물을 잘못 먹어서 화장실을 몇 번씩 들락달락 거렸거든요. 아, 와이프가 연애 때 사준 하얀색 팬티를 입고 있어서 좀 선명하게 보였나 봐요. 옆에서 와이프는 배꼽 빠지게 웃고 있고 아, 저는 너무 창피해서 바로 일회용 팬티로 갈아입고 테라피스트 분에게 팁을 드리고 나왔어요. 팬티 똥물새. 자, 사연을 보내주신 분은 익명을 요구해 주셨어요. 전 예전에 은행을 다녔습니다. 예, 얘도 잘해, 그죠? 근무하면서 다양한 고객들을 만날 수 있었는데요. 그 중에 잊을 수 없는 고객님들의 이름에 대한 사연이에요. 1번 청년 김점심. 점심이야? 이름이? 아 점심이야? 야 삼형제였으면 좋겠다. 그날도 아침 점심 저녁? 아침 점심 저녁. 그럼 간식은 어떻게 해? 아, 야식도 가야죠. 야 육식도 가야 돼. 육남매는 돼야겠네요. 네. 육남매. 네. 그날도 점심 시간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업무를 처리하며 옆좌석 동료들과 간간이 점심 메뉴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었죠. 언니 점심. 친한 언니한테 점심 메뉴 정하라고 얘기를 했는데 갑자기 한 남자분이 뛰어나오셨어요. 전데요 점심. 네? 저 부른 거 아니었어요? 점심? 고객님의 성함은 김점심님이었어요. 제가 언니한테 점심 메뉴 정하라고 한 걸 고객님이 본인 이름 부분만 듣고 차례를 놓칠까 봐 급하게 달려온 거였죠. 보통 번호 부르는데 그죠? 이름. 네. 2번 이유식 할아버지. 어? 아유, 아유야, 이 야. 야 평생을 그러면 할아버지가 이유식을 드셨네. 오, 야, 이거 반전인데요. 굉장히 예. 유식한 분이세요. 예. 이분은 할아버지셨는데 할아버지. 이름 자체만으로도 웃기고 성과 같이 이야기해도 웃겨서 일부러 이자 유자 식자님 이런 식으로 높여 불렀던 기억이 납니다. 3번 조 지자 할머니.
야, 아, 조지 할머니. 야, 약간. 아. 아니, 성은 좀 떼서 얘기해야죠. 오해하면 약간 폭력성이 있는 이름 같은데. 조지자님. 예. 실제로 저희 고객이셨는데. 야, 이게. 이름을 읽자마자 죄송스럽지만 너무 웃겨서 웃음을 멈출 수가 없었어요. 이유식 할아버지처럼 높여서 조짜 진짜 자짜님 이렇게 불러도 뭔가 어색해서 제대로 부르지도 못하고 그냥 고객님 했더니 대기하고 계시던 수십 명의 고객님들이 다 쳐다보셔서 할 수 없이 제가 직접 조지자 할머니를 직접 자리로 모셨던 기억이 나요. 김점심 청년, 이유식 할아버지, 조지자 할머니 모두 행복하세요. 김민석 씨, 제목은 아빠를 혼내주세요. 5살 딸아이를 키우고 있는 아빠입니다. 딸이 요즘 말을 어찌나 잘하는지 5살이면 엄청 저 말 늘 때 여자애들이 좀 빠르잖아요. 그죠? 대화하다 보면 말문이 막힐 때가 많아요. 한번 이런 일이 있었어요. 아침에 아이 등원 준비를 하는데 문자가 와서 보니까 일찍 출근한 와이프가 딸이 아가였을 때 동영상을 보냈더군요. 너무 귀여워서 한참을 보는데 딸이 물었어요. 아빠 뭐 봐? 어 이거 어린 쭌이야. 너무너무 이쁘지? 그런데 딸의 입이 삐쭉 나오는 거예요. 왜 그래? 우리 쭌이 기분 안 좋아? 어린 쭌이가 좋으면 걔 데려다 살아. 왜 나랑 살아? 너무 귀여워서 빵 터졌어요. 자기 어린 모습을 보고 질투하는 게 웃기더라고요. 잘 달래서 등원 준비를 시키고 이제 어린이집에 가려고 엘리베이터를 탔는데 윗집에 사는 부부랑 그 집 아가 탔어요. 아가는 포동포동하니 너무 예쁜 공주님이었어요. 아우 개워라 안녕 야 예쁘다 그렇게 인사를 했는데 저희 딸이 저랑 잡고 있던 손을 쓱 빼는 거예요. 준이야 왜 그래? 아빠 쟤 데려다 살아. 쟤가 그렇게 이쁘면 쟤 데려다 살아. 에이 준이 또 왜 그래? 쟤는 어리잖아. 에이 동생이잖아. 이런 대화를 하다가 어린이집에 도착했어요. 현관 앞까지 나오신 담임 선생님과 인사를 하는데 딸아이의 심상치 않은 표정을 발견한 선생님이 물으셨어요. 아유 우리 준이 오늘 무슨 속상한 일이 있었어요? 그러자 딸아이가 갑자기 울음을 터뜨리면서 아빠가 어린 여자만 좋아해요. 그래서 저랑 엄마가 너무 속상해요. 와, 예예 예, 예. 뭐라고? 아빠가 엄마랑 저는 이제 지겹나 봐요. 어린 여자들만 좋아하고 진짜 어떻게 한두 번도 아니고 너무 속상해요 선생님. 아유. 선생님은 저를 벌레 보듯이 쳐다보셨어요. 제 뒤에 서 있던 다른 아이 엄마들도 저를 쓰레기처럼 쳐다봤죠. 아내가 그러는데 그날 이후로 동네를 돌아다닐 때마다 다른 엄마들이 동정의 눈길로 아내를 쳐다본대요. 아 저는 진짜 결백합니다. 아. 3시에 잠든 날. 저희는 쌀농사를 짓는 부부입니다. 직업이 농부이다 보니 더운 날씨에는 새벽 일찍 일어나 일을 시작하고 뜨거운 낮 시간에 휴식을 취하는데요. 그날은 낮잠을 많이 잤는지 새벽 3시까지 잠이 안 오더라고요. 억지로 겨우 잠을 잤습니다. 2시간 뒤에 신랑이 일할 준비를 시작하는 소리가 들렸어요. 잠을 못 잔 저는 너무 피곤해서 하루 쉬고 싶었습니다. 안 떠지는 눈을 억지로 뜨고 거실로 나가서 신랑한테 말했죠. 나 3시에 잤어. 저는 피곤할 텐데 오늘은 푹 쉬라는 말을 기대했지만 신랑은 당황스러운 얼굴로 절 멍하니 쳐다보기만 했어요. 나 3시에 잤어. 그래. 쉬라는 말을 원했던 저는 너무 서운해서 버럭 소리를 쳤어요. 아, 나 3시에 잤다고! 근데 갑자기 신랑이 저를 안아주더니 하는 말. 언니가 섹시해졌는데 어떡하라고. 아, 섹시해졌는데 어떡하라는 거야. 뭐 어떻게 오늘 일 나가지 말자고. 아우 어이가 없어서. 세시해졌어가 섹시해졌어로 들리나요?
본인이 생각하는 대로 들리. 윤정아 씨의 사연, 대박 날까 정말이라는 사연입니다. 제가 석쇠 창업 후이 집을 오픈할 예정이었어요. 가게 이름을 뭘로 할까 고민하고 있었죠. 그때 친구가 한 말이 생각났습니다. 아이고 있잖아, 땡땡동에 있는 땡땡 철학관, 거기에서 이름 짓고 대박난 집이 한두 군데가 아니래. 어 그래 정말? 그래, 이왕에 식당 이름 지을 거고 용한 데 가서 지으면 또 알아 대박날지. 그렇게 저는 땡땡 철학관으로 갔습니다. 토인 포스에 이른을 훌쩍 넘어 보이는 어르신이 앉아 계셨어요. 어떻게 왔어? 어이? 저 석쇠 장어 구이집을 오픈하려고 하는데 이름이 필요해서요. 석쇠 장어집! 네. 토인 할아버지는 눈을 지그시 감고 말씀하셨어요. 간판 이름은 우선 눈에 띄어야 하는 거야! 기다려봐. 기가 막힌 이름을 지어줄 테니까! 청막이 흐르고 한참 눈을 감고 계시던 할아버지가 드디어 하얀 종이 위에 글자를 적기 시작하셨어요. 나온다. 유재석쇠장어구이집! 이거야! 유재석쇠장어구이집! 저거. 유재석쇠장어구이집! 이거야! 네? 그때 할아버지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여보세요? 모터스? 모터스 상호의 이름이 필요해. 어, 주진 모펜이라고 그랬지? 그럼 생각하고 다시 갈 것도 없어. 주진 모터스! 그걸로 지면 돼. 그거 대박나, 그거. 전화를 끊으신 도인 할아버지는 잠시 화장실에 다녀오신다며 나가셨고, 저는 책상 위에 있는 종이를 보게 됐습니다. 종이엔 이렇게 적혀 있었어요. 박보 검도용품센터, 김종 민물장어, 김현 아동병원, 강호 동물병원. 저는 유재의 석쇠장어구이라는 상호를 받아오고 간판집에 전화를 할까 말까 계속 고민 중입니다. 아, 가만히 있어봐. 이게 아, 괜찮은데요? 자, 김혜진 씨의 사연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요즘 저희 남편은 매일매일 회사 다니기 싫다고 얘기합니다. 그날 아침에도 회사 가기 싫은지 애꿎은 알람만 울려대고 있었어요. 전 유치원 등원 중인 딸아이한테 말했죠. 아빠가 요즘 회사 가기 싫다더니 알람이 아무리 울려도 안 일어나시네. 어? 그래? 내가 한번 깨워볼게. 7살 딸이. 딸은 자신만만하게 알람이 울리고 있는 방으로 들어가더니 아빠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아빠! 우리 술 마시러 가자. 아빠 우리 술 마시러 가요. 남편이 벌떡 일어났어요. 부끄럽지만 사연 올려봅니다. 와. 야. 혼자인이란 제목이네요. 여자분으로 익명 보내셨습니다. 혼자 있니? 혼자 있니? 혼자니? 예. 제가 자취할 때 이래요. 저희 엄마는 제가 남자를 자취방에 데려올까봐 항상 감시하시며 밤만 되면 저한테 전화를 하세요. 너 혼자 있지? 어? 아 혼자 있지 그럼 누구랑 있겠어? 너 남자 절대 데려오지 말았어? 만에 하나 데려오면 방 뺄 줄 알아? 하지만 저에게 남친이 생겼고, 그런데 남친이랑 자취방에서 비비지거리고 있었는데 엄마한테 전화가 걸렸어요. 오빠! 우리 엄마야! 우리 엄마! 숨소리 내지 말고 있어! 알았지? 어? 알았지? 착각. 여보세요? 엄마! 너! 목소리가 왜 그래? 내 숨 떠는 거 보니까 남자라 있지? 아닌데! 혼자 있어! 엄마 왜 그래? 평소 네 목소리 아니잖아! 기집애야! 가식 떨지 말고 네 목소리를 내란 말이야. 어이 무서워. 남자랑 있는 거 맞지? 솔직히 말하래. 에이 엄마는 아니야. 나 혼자 있어. 진짜 혼자 있다고요. 잠시 정적이 흘렀어요. 숨을 고른 엄마가 나지막히 말씀하셨죠. 너 그럼 승배한테 욕해봐. 참고로 승배는 제 남동생입니다. 당황했지만 상냥하게 아, 뭔 소리야 엄마. 너 왜 머뭇거려.
야. 너 평소에 승배한테 욕 잘하잖아. 지금 해봐. 너 혼자 있다며. 아 참 정말. 승배 너 이 녀석. 누나한테 혼날 줄 알아? 야 장난해? 평소에 집에 사는 것처럼 해보라고. 너 혼자 있는데 왜 못하냐고 왜? 그때 수학이 너머로 남동생이 깐족거렸어요. 아 누나 남자랑 있네. 야 꼬레 또 남자 사귀냐? 그 남자 완전 눈이 삐었구만. 야 새끼야! 너 이 새끼 죽고 싶어? 확 그냥 면상을 아스팔트에 갈아버려! 뚜뚜뚜 자취방엔 긴 침묵이 흘렀어요. 남친이 많이 놀랐더라고요. 평소 제 이미지랑 달랐을 테니까요. 그래도 뭐 헤어지지 않고 결혼까지 했어요. 지금은 편하게 욕할 수 있어서 더 좋아요. 아, 어머니가 뭐 반박이 하시네. 유덕선 씨입니다. 창피함을 무릅쓰고 올리는 대박 실화. 8년 전 너무도 추웠던 겨울 군 시절 얘기입니다. 당시 저희 소떼는 포천 부근의 한 거대한 탄약고에서 하루에도 낮과 밤으로 두 번씩 힘들게 경계 근무를 섰었던 파견 근무 중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거의 한 달에 한 번 있을까 말까 한 부식을 추진해 왔습니다. 부식을 추진하는 건 뭐냐면 음식을 가졌다는 겁니다. 여러분 모를 수 있어서. 워낙에 매점과 거리가 멀고 열악했던 상황이라 신나는 마음에 미친 듯이 먹었습니다. 저는 잠이 들었고 늘 그랬듯이 새벽 2시쯤 불침번이 저를 깨워 혹한기 복장을 주섬주섬 챙겨 입은 채 후임병과 함께 경계 근무를 서러 나갔습니다. 투입지까지는 30분가량 걸어가야 하는 근무지였는데 막사를 떠난 지 10분 만에 저에게 심상치 않은 신호가 왔습니다. 드디어 이제 오기 시작하는 거야! 여기부터 해야 돼, 보니까! 아까 급하게 먹었던 과자, 초코파이! 뱃속에서 심하게 트러블을 일으켜 나오려고 발버둥을 치는 것이었습니다. 긴장된다! 긴장돼! 근무지에 도착했을 때 도착하여 교대를 한 후 저는 신속하게 단독군장으로 초소를 안으로 아니 막 던져버리고 초소 뒤편을 향하여 후임병에 잠깐 난 불을 볼 테니까 경계를 놓치지 말라 지시라고 너무도 급했던지라 한 걸음이라도 아끼고 바로 앉아서 어마어마한 기세로 뿜어내기 시작했습니다. 볼일을 보며 저는 생각했습니다. 이걸 뭘로 닦지? 그때 번뜩이며 생각난 것은 다름 아닌 저희 입고 있는 군용 명품 브랜드 브레이브맨 빤스였습니다. 그렇지 브레이브맨. 그래서 그때부터 저는 빤스를 벗으려 했으나 군화의 군복 바지, 동계형 겉바지 도저히 벗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지, 그렇지. 저는 반스를 찢기 시작했습니다. 그쪽으로 가지 않고 쭉쭉 찢는 거야. 너무나 고무줄 부분이 안 찢어져 원래. 너무나 힘들었습니다. 영하 20도를 웃도는 날 속에 엉덩이는 까고 눈밭에 쪼그리고 앉아 입고 있는 반스를 찢고 있었다니 말입니다. 반스를 손으로 찢는 것도 한계가 있었습니다. 너무나 추웠습니다. 그리하여 저는 웅크리고 앉은 상태에서 입고 있는 반스를 입까지 올려 이빨로 문뜯기 시작했습니다. 야 신축성 좋다고. 야 신축성 좋다. 손으로 찢는 것보단 수월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제가 낑낑대며 반스를 물어뜯는 도중 반대편 초소에 있던 후임병이 저의 신음소리를 듣고 XX상병님이라고 해놨네요. 예. 유덕선상병님께서요. 유덕선상병님 괜찮으십니까? 유덕선상병님 괜찮으세요? 하며 이쪽으로 다가오기 시작했습니다. 아무래도 그 후임병은 시간이 꽤 흘렀고 저는 나타나지 않고 갑자기 신음소리만 들리니까 걱정이 됐었나 봅니다. 저는 물었던 빤스를 놓고 죽을 힘을 다해 후임병에게 소리쳤습니다. 야! 너 이 근처 바라면 아주 죽을 줄 알아! 그 자리 꼼짝 말고 똑바로 경기를 서라! 지금의 모습을 보여줄 수 없으니까 말입니다. 가까스로 반스를 다 찢은 저는 그걸로 해결을 한 후 옷을 입고 나머지 근무를 잘 서고 급하게 복귀했습니다. 아무래도 많이 찝찝했기 때문에 말입니다. 그리고 막사로 복귀를 한 후에 샤워장으로 뛰어가 샤워를 하려고 옷을 벗었습니다. 순간 저는 반스 밴드만 허리에 차고 있었어. 그래 밴드를 안 찢는다니까. 김혜진님의 어르신 죄송해요 라는 사연을 읽어보겠습니다.
저는 집에서 버스 타고 30분 정도 걸리는 고등학교에 다녔어요. 그날은 한여름 굉장히 더운 날이었죠. 수업을 마치고 버스를 탔는데 자리가 없어서 뒷문 쪽에 서서 가고 있었어요. 정거장을 지날 때마다 사람들이 하나둘 타더니 어느샌가 제 뒤로 인기척이 느껴졌어요. 그냥 사람이 서 있나 보다 하고 귀에 이어폰을 꽂고 서 있었는데 갑자기 이상한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어요. 이런 입바람 소리, 큰 숨소리, 아무튼 그런 소리가 이어폰의 노래 소리를 이겨내고 귓가에 들려왔어요. 변태 아니야? 내가 지금 치안을 만난 거가 어떡하지? 그 변태는 또 괴이한 소리를 냈어요. 어떡해. 왠지 가만히 있으면 안 될 것 같아서 용기 내어 한 발짝 움직여 뒤를 돌아봤어요. 그런데 제 뒤에 서 있는 건 어떤 할아버지였어요. 제 머리카락이 바람이 날려서 자꾸 할아버지 입에 들어가서 그걸 내뱉으셨어요. 그날 버스 에어컨이 고장났는지 창문을 열고 달렸거든요. 뒤에 서 계신 할아버지 입으로 제 머리카락이 미친 듯이 들어갔었나 봐요. 버스에 사람이 꽉 차서 움직이지도 못하고 계속 뱉어내고 계셨더라고요. 할아버지 죄송했어요. 아, 할아버지 고생하셨네. 안내 방송 익명을 요구해 주셨습니다. 독박 육아 중인 여자 목소리로 부탁드려요. 특별한 사건이나 아파트에 중요한 공지가 있을 때마다 저녁 8시쯤이면 어김없이 경비실에서 안내방송이 들려와요. 조금 더 독박육아에 찌든 여자처럼 가야 돼요. 저녁을 먹고 아이들을 재우려고 준비하고 있는데 그날도 익숙한 목소리가 스피커에서 흘러나왔습니다. 주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날씨가 더워지면서 베란다 창문을 열고 외출을 하시거나 주무시는 세대가 늘고 있습니다. 며칠 전 빈집 터리범이 가스 배관을 타고 4층까지 올라가 베란다에 갇혀 경찰에 신고하는 사건이 발생하였습니다. 처음엔 이게 대체 무슨 말이지? 갇힌 거야? 베란다에 갇혀서 자신이 신고했구나. 무슨 말이지? 이해를 못하고 갸우뚱하고 있었어요. 가스 배관을 타고 4층까지 올라간 빈집 터리범이 베란다 문이 열려있는 것을 확인 후 집으로 진입하였으나 베란다 안쪽 문이 잠겨있는 바람에 베란다에 갇혀서 스스로 경찰에 신고를 하여 검거하게 된 사건이 있었습니다. 다시 내려가긴 뭐하고. 어떻게 할 수도 없고. 저희 아파트는 지은 지 꽤 된 아파트라서 확장이 안 되고 베란다가 있는 옛날식 아파트예요. 밖에서 보이는 베란다 문은 열려 있더라도 집 안에서 베란다로 나가는 문을 잠가버리면 꼼짝없이 베란다에 갇혀버리는 거죠. 가스 배관을 타고 4층까지 올라온 빈집 터리범이 다시 내려가려니 생명의 위협을 느끼고 베란다에서 한참을 서서 고민하다가 스스로 경찰에게 도움을 요청하게 된 겁니다. 황당한 사연에 경비 아저씨도 안내방송 중에 웃음이 터졌는지 마무리 멘트를 못하시더라고요. 다들 도둑 조심합시다. 아, 웃긴다 이거. 자, 손상혁 씨. 연초에 있었던 일입니다. 지하철에 타서 귀에 이어폰을 꽂고 음악을 들으면서 눈을 감고 한참을 가고 있었는데요. 어디선가 꼬마의 울음소리가 들렸어요. 눈을 떠보니까 그냥 맞은편에 40대 아주머니가 4-5살쯤 돼 보이는 남자의 투정을 받아주고 계시더군요. 사탕 하나 더 줘. 사탕. 그만해. 너 자꾸 뗐으면 그냥 저 앞에 코털 난 아저씨 보이지? 저 아저씨가 이놈한다. 어? 아이 엄마가 말하는 코털난 아저씨는 아무래도 저 같았어요. 그럴 때 있어요. 예. 주위에 코털난 아저씨는 저밖에 없었거든요. 아저씨 무섭게 생겼지? 아저씨가 이놈 하면은 어쩌려고 그래? 그만 울어. 뚝! 싫어지려. 사탕도 먹을 거야. 아이는 계속 때려쓰고 아이 엄마와 저는 눈이 마주쳤어요. 아이 엄마는 이놈 한 번만 이놈 해달라고 눈빛을 저에게 보냈죠. 뭔가 분위기가 다른 사람들도 빨리 해주라고 압박을 하는 것 같았어요. 이게 뭔지. 그렇지. 쳐다보니까. 왜 안 해줘. 그래 뭐 까짓 거 뭐 어렵다고 그냥 따끔하게 한마디 해주고 말지 생각하면
최대한 무섭게 입을 뗐습니다. 이놈, 너희 녀석 사탕 많이 먹으면 이빨에 벌레 생겨. 그럼 치과 가서 벌레 빼야 되는데 엄청 아야 한다. 너희 놈, 엄마한테 자꾸 투정 부리면 아저씨가 혼낼 거예요. 그렇게 말을 내뱉고 그냥 이놈 이것만 할 걸 그랬나? 아 말을 너무 많이 했나 뒤에다가? 너무 길게. 예, 하고 싶었는데요. 꼬마가 순박한 얼굴로 하는 말. 뭐래? 어? 뭐래? 순간 저는 얼굴이 너무 빨개지고 머리가 새하얘져서 어떻게 대처해야 될지 아무 생각도 나지 않았어요. 벙쪄있는데 엄마가 아이를 데리고 내렸어요. 그냥 내렸어요. 남겨진 저는 민망함에 헛기침을 하다가 다음 정거장에서 저도 내렸습니다. 와. 에러, 에러, 에러.